바로 바삐. 바삐. 자, 오늘도 바로 리액션을 하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바로 오늘의 아티스트와 제목을 빨리 알려주세요. 바로 가시네요. 네. 바로 리틀 믹스의 Think About Us featuring 타이 달라 사인. 와우, 다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리틀 믹스도 네, 유명하고 타이 달라 사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노래도 많이 접했었는데 리틀 믹스는 저희가 위키타임 한번 했어요. 네, 리틀 믹스는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위키타임은 누구죠? 오늘은 바로 타이 달라 사인의 위키타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와우. 그럼 바로 일단 타이 달라 사인의 위키타임을 들어보죠. 위키 위키 위키타임. 위키타임. 오케이, 타이 달라 사인 줄여서 타달사. 타달사. 아달라. 아달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달라 사인의 본명은 타이론 윌리엄 그리핀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1985년생, 에이프릴 4월생이죠. 네. Yeah. 그리고 타이달러 사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이렇게 달러 사인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메리칸 싱어, 송라이터, 라이크 프로듀서인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그 YG의 2010년도 노래 트릿 브릿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Yeah. 그 후에 2013년에 위즈 칼리파의 테일러 갱 레코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유명곡들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Paranoid, 그리고 Orna, 그리고 블라스의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작곡에 참여하신 노래들로는 로얄, 그리고 포스트 비, 그리고 45 seconds, 그리고 사이코까지 있다고 합니다. 맞아. 사이코에서 저 딱 이분 강렬하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라이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What? 오케이. 오케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저 소신 발언하는 바로 참된 리뷰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다른 개인적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일단 리틀 믹스의 Think About Us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쳐보죠. Lit Action. 나비가 배. 눈인 줄 알았어. 아이두 자꾸 생각해보라고 하네. 저 초반에 그거 느껴졌어요. 이거 일단 미국, 네. 영어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비트는 라틴풍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뚱뚱뚱 네.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저는 이 노래는 약간 그거 같아요. Fifth Harmonies? 그 옛날 노래들? 그런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가사는 뭐 정열적인 좀 사랑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클럽에서 이렇게 스파크가 딱 쳤을 때 네. 너는 날 지금 생각하고 있니?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맞아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노래인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일단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저는 이분이 최애 멤버.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죠. 네. 바스. Deeper in the crowd. Think about us. Wow. 그래, 이 부분이 약간 라틴이거든. 그냥 나는 팝 같은데. 그래? 되게 좋은데 근데. 아 근데 지금 딱 생각난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겠어. 네. 데스파시토 느낌이 있어요. 아 그쵸. 네. 지금 여기서 그 데디안키가 왠지 랩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바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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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라틴어로 불렀으면 더 완전 그 느낌이 확 살 것 같아요. 아 맞아 근데 나 비트 지금,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다. 아, 나 지금 팍 왔어요. 이거 딱 그 빵 터지는 거 다음에 이제 다시 벌스가 시작할 때 데스파시토 바시토 바시토 사베 사베 시토 오케이 떡볶이 떡볶이 그러네. 뭔 느낌인지 알죠? 응.
You put your hands on my waist. 그런 느낌 난단 말이야. 자꾸 들썩거리게 하는 그 비트. Do you think about us? 이분 되게 매력적이시죠? 동양미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 그래 여기. 우. Yeah, let's dance. Pasito, pasito. 아, 가이 축제 현장입니다. 아, 진짜 페스티벌. 나왔다. Oh yes. 와우. 같이 오는 chat. 어때요 타일러 사인? 타일러 사인은 항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약간 하입되는 노래에서도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하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상반된 매력을 주지 않나 이런 느낌이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 데스파시토에서 랩하시는 분 그분 이름이 뭐죠? 데디 양키. 데디 양키 분이시나 분 아니면은 약간 배드버니? 그러니까 했으면은 뭔가 그 더 폭발적인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타이달라 사인 이렇게 차분하게 함으로써 약간 뭐 전체적으로 페스티벌 같은 노래에 약간 또 무게감을 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환희의 순간입니다. 와! 파보리토 파보리토 베이베 코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악기도 약간 그런 악기 쓴 것 같고 Do you think about it? TV subscribe like Think about us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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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가히 축제 현장. 자 오늘 Little Mix's Think About Us featuring Ty Dolla Sign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간만에 축제 같은 그런 노래를 들어서 하입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좀 우리가 다운됐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텐션 up. Pasito, pasito, suave, suavecito. Fuck. 저는 중간에 일어나서 춤출 정도로 뭔가 그 비트가 나를 너무 끌어당겼고 깜짝 놀랐어 일어나길래 너무 반가웠던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틴의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것도 영어 가사로 해주니까 저는 가사도 들리고 이런 또 이렇게 딱 춤출 수 있게도 만들어줘서 전 이 노래가 사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리틀믹스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그룹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 노래로 리틀믹스가 다시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저는 옛날에 했던 노래들도 좋았는데 이번 노래는 진짜 그 데스파시토를 좀 쉬운 내가 알아듣기 좋은 언어로 듣는 그런 느낌이어서 훨씬 뭔가 이해도 잘 되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타달사가 나오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타달사 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음색이 진짜 맞아요. 와 크레이지 하거든요. 딱 묵직하게 중간에서 랩으로 차분하게 끌어줘서 이 뭔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품을 다시 한번 쭉 눌러가지고 응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다시 리틀믹스 분들 나와서 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중에 이 노래가 Think About Us가 리믹스가 돼서 배드번이나 그런 약간 라틴 쪽에 직하게 완전 하입되게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랑 리믹스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렌치 몬타나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진짜 확실히 많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일일이 읽어보고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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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kay. 그럼 바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l are me, please.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재밌는 노래로 리액션 해봤고, 다음에도 멋진 노래, 또 뭐 션의 노래, 영수의 노래, 뭐 멋진 컨텐츠, 멋진 브이로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Have a good day 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Read! 1, 2, 3! Lit action!